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도보다리 회담에서 줬든 판문점에서 줬든 김정은에게 줬다는 USB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김정은에게 준 USB, 거기에 도대체 뭔 내용이 담겼냐? 뭐냐, USB? 이거죠.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도보다리 회담 중에 발전소 문제라는 입모양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뭐 진위 여부는 청와대가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북한 전력을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됐고, 2018년 4월 30일 청와대가 그때 당시 문 대통령이 구두로 발전소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 라고 청와대 스스로 USB를 건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에 야당에선 그 USB 내용 좀 보자, 청와대에선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원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요, 신경제 구상 포괄적 내용이 담겼을 뿐 원전에 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찾아보던 중 저 정상회담 이후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원자라고 언급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들어주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해야 합니다. 자, 물론 김정은의 저 발언, 김수영 박사님, 북한이 뭐 워낙 전기 사량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뭐든 해서 좀 전기 좀 만들자라는 취지의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조간신문은 이 USB를 건넨 시점 이후에 김정은의 신년사에 등장했다가 또 최근에는 원전 문제가 없어졌다, 뭐 이 사실을 좀 주목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것은 뭐 확인될 수, 그러니까 그 왜 그랬는지를 뭐 확인할 방법은 없고 다만 뭐 추측할 뿐인 건데요. 뭐 북한이 먼저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핵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우리가 전력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어떤 핵 기반 시설을 마지막 보루로 갖고 있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이 여러 가지 전력 사정을 좋게 만들고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력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조간 보도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잘 가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결렬된 이후로 그런 언급이 싹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보도 자체는 이제 마치 이제 남북 사이에 어떤 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북미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된 사실이고, 뭐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때 막 북한도 어떻게든 이제 협력해가지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좋게 해서 개방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게 사실은 그 뭐 산자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시점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산자부 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모든 걸 다 끌어모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차 정상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중간 시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산자부가 공무원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모았다, 그럼 1차 정상회담에 쏟아내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갖고 보냈을 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중간 1차와 2차 정상회담 사이에 검토돼서 만들어진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이전에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안 나오다가 그때 아이디어 차원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렇다면 청와대나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뭔가 지시나 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굉장히 투박해요. 뭐 이렇게 급한지 그냥 떳떳하다면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마치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거 문서다, 내지는 뭐 USB 건네주지 않았다라고 섣불이 당시에 참석했던 부속실장까지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안에서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개인 견해였는데, 이 의혹을 두고 여권 일각의 주장이 스텝이 꼬이고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컨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그거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됐던 내부 자료다라고 주장했지만 바로 산업부가 그거 박근혜 정부 자료 아닌데요? 라고 반박하면서 윤준병 의원의 이 주장 힘을 잃었고요. 그러자 윤 의원은 나의 추론이다 라고 해명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신뢰를 받았냐? 라고 꼬집었고요.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거짓이다. 도보 자리에서 USB를 건넸다는 글에 대해서 두 정상이 물밑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중 연상시키는 아주 왜곡이다. 기가 찰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 스스로가 USB 건넨 거 맞다라고 과거에 밝힌 내용이 알려지자 조한기 비서관은 도보 자리에서 건넸다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라고 뭔가 석연찮은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일 뿐이라면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규명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윤준병 의원이나 지금 조한기 비서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하다가 오히려 더 스텝이 꼬였는데 자 이건 왜일까요? 조금 전에 이제 박정화 전 대변인이 투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안을 정치 공세화 시키는 여지가 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헛발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의 공세도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권의 대응은 사실 여권이 야권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팩트겠죠. 팩트를 얘기하면 사실 지금 팩트를 알 수 있는 건 여권뿐인 거고 야당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팩트를 가지고 야권의 공세를 무마시키고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윤준병 의원처럼 뭐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다. 그런데 바로 산업부가 그렇지 않다. 사실 문건의 생성 자체가 2018년 5월달 됐다는 게 문건 자체에 나타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런 주장을 왜 했는지 알 수 없고 조한기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미 USB에 건네었다는 건 당시 2018년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USB 안에 발전소 관련 내용도 있다는 것도 사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했던 내용인데 저걸 부인하면 오히려 더 여권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헛발질은 굉장히 여권 입장에서는 이 공세를 오히려 야권에 힘을 실어주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 저 논란과 무관하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서 건네진 게 40쪽짜리 PT가 담겨있는 이제 USB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신경제 구상이다 이렇게 담겨있는데 글쎄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체제에는 계속 가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다 내년에 이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테고 그 정부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시한 구상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거죠. 과연 어떤 구상이 있었던 거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도보다리에서 44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과 무관하게 과연 그 신구상, 경제구상은 어떤 내용이고 거기에는 발전소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었던 거고 또 도보다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 야당을 포함해서 충분히 정치권과 공유하고 같이 나눠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계속 있을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김정은 체제와의 회담 속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측의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왜 그 파일을 지웠느냐와 관련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이삼할루 라방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